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할 우선 주제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요. 작년에 이어서 뭐 올해에 걸쳐서 증시 부양,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발전하자라고 하는 밸류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 이슈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박주근 대표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각국의 상황을요. 예. 네, 일본이 먼저 사실은 이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사실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의 증시가 밸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 밸류업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발표했고 지난 5월 1일 날 1차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알맹이가 없답니다. 실제 주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밸류업 관련해서 주가가 요동은 치고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일단 외침성이 많아서 실제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최근에 한중일 3국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배구조도 다르고 이런 게 달라서 한국이 무작정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요즘 정권가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실제 결과적으로도 현재 정책대로라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좀 알맹이가 없다. 이게 요즘 약간 아쉬운데 그런 속이 좀 꽉 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국내 시장은 이미 움직인 섹터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융, 자동차, 뭐 지주회사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국의 그 앞으로 이런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 주가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네. 그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이 갔던 것은 PBR이 1.0 이하인 기업들 먼저 봤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 기업들은 금융주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또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PBR이 1.0 이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PBR 1.0 이하라서 먼저 관심을 가져서 정부 정책에 부양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떴다가 최근 5월 2일 발표 이후 등락을 보면 괜히 다들 이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일 발표한 것을 보면 실제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가지 뭐 세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받았던 것은 실제적인 세제 혜택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느냐를 바랬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금융당국의 발표 가이드에 따라서 실제 상장사가 직접적인 자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새만 뭐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공시에 이런 부분을 공시하게끔만 돼 있어서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보시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삼성생명, 지난주 좀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밸류업 정책이면 원래 밸류업 자체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건데 이런 인센티브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분석은 있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KB증권에서 금융이나 뭐 자동차나 금융지주 섹터는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일단 1단계가 끝났고 2단계 수혜주 찾기는 바로 중소형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예.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주로 갈까요?
중소형주도 네, 같이 추종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6개월 동안 큰 시세가 나왔고 네. 조정 파동 이후에 1년째 사상 신고가를 지금 시점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년 1월 달쯤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착안해 본다면 자, 우리 증시에서도 뭐 KB금융이나 대장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네, 추가적인 우상향 추세를 가져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듯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형주가 가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 PBR 관련주들을 발굴하면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도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대장주가 가면 중소형 종목들은 대형주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은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일본 사례도 이게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보면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질 업종이나 섹터는 뭐가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좀 밝혀주시죠. 일단 예.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강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철강주 중에서도 지주회사 이 종목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철강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제 원유 선물도 마이너스 유가 선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돈 넣고 이제 돈을 주고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이제 주유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경제 파국이 이제 만들었었던 시점에 철강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리 철강주들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회사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엄청난 이제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 나오면서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 섹터들의 광풍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반면에 철강 가격은 지금 글로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철강 회사들이 재고를 쌓아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철강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 나중에 싸게 매입한 철강 원자재를 가공해서 판매될 때쯤에 돼서는 동사에 우리 철강 회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기업 가치가 증가되고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가치의 상승은 곧 저평가, 저 PBR 이런 쪽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철강 플러스 지주회사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동국 홀딩스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동국 제강의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자, 공시 내용을 봐서 배당 내용들을 보면은 자, 20년도 배당 주당 200원, 그리고 21년도 배당 주당 400원, 그리고 22년도 주주분들에게 주당 500원 배당, 그리고 23년도 작년 주주분들에게는 6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도 200원, 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작년 결산 기준 우리 배당률이 시가 기준 6.8%까지 고배당을 이제 펼쳤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바닥권 눌림목 자리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주주 환원 정책에 받쳐줘야지 또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민연금이요. 5월에 그 저 PBR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증권주와 조선주의 지분을 늘렸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박주근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국민연금은 전통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많이 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이번 국민연금이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고 등을 뺏는가가 지금 관심이 되는데 우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연금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증권주가 볼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증권사는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그 브로커리지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PF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없는 증권사들에 대해서 아마 그 국민연금이 좀 주워 담은 것 같아요.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어제 그 금융당국에서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증권사가 들어가 있는 증권사는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좀 그게 자유로운 증권사들이 우선 당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조선주인데 조선주는 마시듯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전기 설비하고 조선주가 들어가 있어서 성장보다는 가치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보면 보유 비중을 0.5.01에서 0.54로 0.53포인트 늘렸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역시 흑자전환되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치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담은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연금은요, 이 보험주와 건설주는 좀 덜어냈습니다. 포트에서 비중을 줄였는데 민경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줄인 이유를? 일단 보험사 네. 같은 경우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매달 우리 납입하는 보험료를 어떻게 이제 굴리느냐를 봤을 때 네. 자회사를 통해서 저축은행이나 대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금리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 보험사들의 계열 회사를 통한 저축은행이나 이제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중장기 관점에서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들의 지분을 조금 정리하는 연기금의 매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PF 문제들이 아직 뭐 크게 대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상태의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부동산 PF 문제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연기금 또한 우리 건설주들을 조금 포트에서 줄여나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여지는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굉장히 큰 손입니다. 이들의 그 투자 바구니를 보면서 민경철 전문가님부터 향후 좀 성장성이 괜찮고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종목 픽하실 건가요? 네, 저는 네. 철강 플러스 지주사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원픽은 동국홀딩스이나 우리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픽해 본다면 저는 새하베스틸 지주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가격이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가 반도체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였고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치달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공포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글로벌 철강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중국 경기가 부양되면 다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화두에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바닥권 저평가된 철강 플러스 지주회사 종목들이 첫 번째는 우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두 번째는 저 PBR 관련된 시행이 7월 달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까지 6개월 정도 한 번 더 우리 철강 플러스 지주사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연기금이 새하베스틸 종목을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2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준다면 연기금도 매수한 종목이니까 2만 원짜리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은 새하베스틸 지주를 픽해 주셨고 박주근 대표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 패턴을 보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실적 기대감이 떠오르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중에서 이익 조정 비율이 30% 넘는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기, LS일렉트릭, 삼성전자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국민연금이 좀 관심 가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중장기적 가치주를 본다면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 삼성전자, LS일렉트릭 이걸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의 투자 바구니 안에서 어떤 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